6월 19일 LA 한인타운을 반으로 나누는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 신설 주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지난 12일 오후 5시를 기해 주민의회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LA 한인회,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자들, 한인타운 분할을 반대하는 유권자의 선택을 한 명이라도 더 등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주민의회 투표는 3일 후인 오늘 19일 실시됩니다. 이제는 투표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인사회는 남은 시간 현장 투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우편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회 선거는 신분에 관계없이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와 연관된 만 16세는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경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한 한인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분할을 반대하는 투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투표소에서 당일 등록도 가능하고 또한 그날 투표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는 이번 투표는 6월 19일 날 하는데요. 이 6월 19일 투표소에서 하는 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주민의회 투표는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유권자 등록 기준은 신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LA 한인타운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윌셔센터 코리아타운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한인타운 남쪽으로는 11가, 22가 그리고 동서로는 이제 그건 벌먼트와 그다음 웨스턴. 그렇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이제 그건 멜로진의 거주자가 이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내 거주자입니다. 주민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인 것이죠. 당연히 16세 이상이면은 투표 참여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주민의회 내 직장을 다니거나 뭐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마켓 이용자. 그러니까 한인타운에 지금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한인타운을 또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이 주민의회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분의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유학생이라든지 뭐 방문객 뭐 아니면 서류 미비자들도 이번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아이디가 없어도 다른 뭐 아이디로 충분히 등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학생들의 경우 뭐 지금 아이디가 없는 학생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학생증 아니면 뭐 한국 여권 아니면 또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영사관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과 주소, 그다음 이름과 생년월일이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19일 날 지금 투표소에 가서 자신의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이 아이디를 가지고 가면은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의 거주자, 한인타운 내에 있다면은 지역 주민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관성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를 내가 한인타운에서 이용을 한다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마켓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자신이 가는 곳에 영수증을 최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한인타운을 많이 이용한다는 걸 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직장인의 경우도 이제 자신이 이제 그 한인타운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런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명함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명함의 이름이 자기 본인인지를 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같이 지참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고 또 이제 그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한인회라든지 아니면 지역 단체, 그러니까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내에 있는 한인 단체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도 이제 그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뭐 회원 멤버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가면은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는 시니어 아이디를 꼭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한인타운에 안 사시는 분들은
그 영수증, 마켓 영수증 두 부를 꼭 첨부해야 돼요. 그 마켓에 있는 그 명함은 안 됩니다. 자기가 영수증 샀다는 영수증 두 부를 꼭 첨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한인타운에 안 사시더라도 누구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한인타운에 거주하지만 이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바운더리를 약간 밖에 살아서 사실 KYCC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워크 주소로 등록을 해서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미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들도 아직까지 우편투표 용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면 당일 우편투 그러니까 당일 투표소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이제 현장에서 등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투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주민의회 분할 투표에 LA 한인사회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LA시 선거국에서도 역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의회 선거, 그러니까 뭐 LA시 의원을 뽑거나 뭐 정치인을 다르게 뽑는 게 아니라 주민의회 선거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인 게 이제 처음이라는 말인데 주민의회 유권자 등록은 현재 33,95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이었죠. 그 165년이라는 그 LA시 의회 역사에서 첫 한인 시 의원이 선출되기도 했는데요. 데이빗 류 시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인데 당시 11,269표로 시 의원을 선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민의회 이 유권자 등록이 3만을 넘고 있으니 LA시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3만여 명이 넘게 이제 등록을 했다는 것을 자료로 봤는데 하지만 아직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관계자랑 이야기한 결과 현재 뭐 3만 명이 넘게 등록을 했지만 지금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한 게 약 2만 5천 개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펜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약 5천 개. 그리고 이제 중복으로 등록하신 거는 이제 캔슬된 투표 용지가 약 4천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일 이제 당일 투표 날이죠. 선거 날이죠. LA시 선거국에 투표 용지가 도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편 투표 용지를 보내면 19일까지 도착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일 투표소에 찾아가서 드랍을 하거나 아니면 당일 투표소에 가서 등록하고 투표를 참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LA 한인회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한인 단체들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죠. 바로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현재 타운의 부동산 그룹에서도 지금 뭐 직원들이 적극 동참을 하고 있고 교계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한인타운을 지키자 이 한 마음이 또 하나의 큰 결실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투표 당일날 차량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100여 대가 운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차량들을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 하는 거는 LA 한인회로 문의를 하면은 19일 선거 당일 교통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정보를 한인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스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면 19일 오는 화요일까지 LA 시 선거국에 도착할지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를 돕기 위한 봉사자들이 LA 한인회 그리고 각 마켓 등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투표를 대신해 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봉사자들이 19일 선거 전 우편 투표 용지가 LA시 선거국에 전달되도록 이를 돕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선 LA 한인회를 방문해 우편 투표 용지를 전달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 마켓에 있는 봉사자들에게 전달을 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이 받은 이 우편 투표 용지는 이 한인회로 모이게 되고 한인회는 매일 선거국에 이 봉사자가 직접 찾아가서 투표 용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꼭 자세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견본 투표 용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투표 용지에 유권자의 이름, 그다음에 성명,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날짜를 기입을 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 옆에 보시면 대리 발송자의 정보를 적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빈칸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LA 한인회가 대리 발송을 한다면 LA 한인회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LA시 선거국에서는 이 정보가 지금 주는 사람과 전달되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LA시 선거국은 이를 확인해서 다시 전달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다, 전달자와 다르다 라고 하면은 이 투표 용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빈칸으로 가져가야 접수를 대신 해주는 대리인이 여기다 정보를 적고 직접 LA시에다가 시 선거국에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인사회도 열심히 이제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선거를 위해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아직까지도 정확한 좀 아직도 좀 베일이 많이 가려져 있는데요. 지금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지금 주민의 의회를 이제 분리하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들이 뭐 그냥 신청만 한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뭐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투표소 19일날 투표소에서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뭐 투표소 앞에서부터 뭐 텐트를 치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네네. 소리도 있거든요. 투표를 하지 않고 줄을 서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지금 투표를 할 수 있는 걸 좀 방해한다라는 이런 좀 전략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이번 투표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무슬림권에서는 라마단이라고 금식기도 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자제합니다. 끝이 나면 16일, 17일, 18일까지 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런 조짐도 우리가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모임을 가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접수한 정보는 최근 윌셔 센터 주민 의회 미팅에서 뭐 한 시 관계자가 뭐 이번 선거가 어떻게 뭐 승인이 됐나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 그분께서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그 소위원회 그 주민의회 소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 류 한인 시의원이 이런 거를 승인했다라고 이런 그런 발언이 있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이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데이비 류 시의원이 그 소위원회 이제 의장으로서 온라인 투표를 이제 승인하는 사인을 했는데 그 투표가 아마 이 서브디비전이라고 해서 이번 코리아타운 윌셔 주민의회를 분리하는 투표도 포함이 돼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인타운이 굉장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이슈거든요. 그런데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인데 뭐 여러 가지 바빴다라든지 자세히 못 봤다라고 해서 서류를 이런 식으로 넘겼다라는 상황으로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가정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한인타운도 점점점 많이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키코레타운이나 그 멤버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뭐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데이빈 시의원한테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저희들은 나와서 독려를 해달라 이 정도인데요. 아마 그분들은 그때 당시 알고 있으면서 뭘 했느냐. 뭐 그런 차원으로 그분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인 봉사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3만 명 이상의 유권자 등록 성과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투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의회 선거는 일반 선거랑 달리 찬반 투표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과 이 우편 투표 유권자들은 지난 5월 5일이죠. 그때부터 6월 12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진행을 한 것이고요. LAC 선거국은 우편 투표 용지를 지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12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용지가 발송이 돼서 이제 그 우편 투표 용지에는 이제 그 yes와 no를 이제 그 하는 칸이 있거든요. 그렇죠. yes는 이제 분리를 찬성한다는 거고요. 이제 no는 이제 지금 현재 바운더리를 지킨다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신설, 주민의회를 신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신설을 요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질문이니까 yes는 이제 그 신설을 뭐 받아들이겠다. 그렇죠. no는 한인타운 분할을 막겠다라고 하니까 no죠. 그러다 보니 예스는 방글라데시가 원하는 것이고 LA 한인사회는 이 분할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노에 마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8시 사이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곳에 만약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뭐 방금 말씀하신 뭐 영수증이나 뭐 멤버십이나 그리고 아니면 직업이 있다 그러면 뭐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충분히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뭐 질문이 있다 그러면 뭐 LA 한인회나 이런 곳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LA 한인회로도 굉장히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LA 한인회도 지금 한라인을 개설을 했고요. 지금 봉사자들 각 마켓이나 흩어져서 지금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선거 전까지도 이제 마켓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투표를 또 돕고 그다음에 당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또 봉사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회로 연락을 하면은 여러 가지 정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통 편의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민의회 선거 LA시가 주목하고 있는 선거로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한 한인들의 노력이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높은 투표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한인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김경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월드컵. 드디어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 월드컵마다 한인사회는 다 함께 모여 하나로 뭉쳤습니다. 응원전에서 쏟아낸 붉은 함성은 하나로 뭉친 미주 한인사회의 위상을 주류사회에 널리 알리게 된 상징이었습니다. 시사한타,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과 스웨덴전, 그리고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펼쳐질 대규모 응원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시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 첫 번째 상대가 스웨덴 아닙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스웨덴은 일단 한국으로서는 꼭 먼저 잡아야 되는 상대입니다. 그렇죠. 보통 북유럽의 강호라고들 하는데요. 강호라기보다는 이번에는 다크호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런데 한국과의 상대 전적은 한국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948년에 런던 올림픽에 한국이 처음 출전을 했는데요. 그때 12대 0으로 진 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2005년에 들어가서 가진 두 차례 평가전에서는 무승부를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어렵다고만 볼 수는 없는 상대입니다. 스웨덴 하면 유명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름만큼 수염도 굉장히 긴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는 스웨덴의 에이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116경기에 나와서 62골을 넣은 그런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굉장한데요. 예, 최근에는 LA 갤럭시에 입단을 했고요. 그렇죠. 예, 대표팀 재입석을 노린 포석을 다진다는 그런 분석도 많았습니다. Every time I put my shoes on, football shoes, just to feel the ball, just to touch the ball, to kick it, to pass it, to run. So it took me back where I began to play football. So that is what I felt, and I push it. 네, 그런데 이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합류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운 선수라, 예, 네. 발차기가 굉장히 능한 선수인데. 선수들과의 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이 연루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이 감독은 뽑지를 않았고요. 대신에 이 팀은 팀워크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감독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 스웨덴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포기하더라도 팀워크를 단단히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지만은 이 선수가 빠졌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선수들이 두 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두 명의 베리, 베리베리라고 하죠. 네. 좌측 윙포워드를 맡기는 포르스베리, 그리고 또 앞에서 골을 넣는 마르쿠스베리가 있는데요. 마르쿠스베리는 월드컵 예선에서 8골을 넣을 만큼 아주 골 결정력이 아주 좋은 선수고요. 하지만 이 포르스베리가 워낙 잘하는 선수라 이 선수가 던져준 공을 꼭 받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스웨덴의 이 프로스베리 선수가 질라탄의 10번의 등번호를 물려받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도 10번을 달고 있는 이승우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승우 선수 차세대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신동이죠. 네, 아시다시피 이승우 선수는 체구는 작지만 대표팀에서 빠르고 한국 선수답지 않게 드리블 실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 이승우 선수가 이 키 큰 스웨덴의 장신들을 이 장신 숲을 헤치고 이 돌파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한국 대표팀의 간판이라면 역시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두말할 필요 없죠.
손흥민 선수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 6위에 올랐고요. 자타공인 세계적인 공격수를 대한민국 대표팀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큰 강점입니다. 네. 그 결국은 손흥민 선수죠. 그 뭐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공격에서 이렇게 빠른 발로 공격의 측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스타 플레이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어깨가 좀 무겁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승우 선수. 이승우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유기적인 호흡만 잘 맞는다면 네. 이 한국팀의 공격만큼은 정말 세계적 수준에 근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인사회 응원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역대 한인사회 단체 응원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2년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스테이플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정게임을 다 취재를 했었습니다. 사실 한인사회 응원전은 아주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유가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몰이 있죠. 그 몰에 지금 없어진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조그만 식당 앞에서 한인 20명 정도가 작은 TV를 켜놓고 뭐 응원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거리 응원의 시초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20명 정도가 시작한 게 나중엔 점점 더 사람이 많이 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손을 끌어다 놓고 그리고 이제 신문지하고 이제 그 박스 같은 거를 앞에다 이렇게 쭉 놓고 이제 길에다 놓고 파킹장에서 본 거예요. 그게 이제 한 20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도. 이 경기에서 한국은 폴란드를 2-0으로 이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의 이 응원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더 큰 장소가 필요했고요. 지금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고요. 거기에 한 2, 3천명의 한인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인들이 또 응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 자리도 모자르니까 호텔에서도 모이고 식당에서도 모이고 직장에서도 모이고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장소가 또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지금 시티마켓 건물 아시죠? 네. 그 자리 옛날에는 파킹라시였던 거 아시죠? 네.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고요. 거기서 이제 단체 응원을 시작을 했는데 당시 아마 만 명 가까운 한인들이 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한데요. 그러면 이때부터 대형 응원전 규모를 갖추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그때 너무 많은 한인들이 몰려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당시 그렇게 많은 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였지만은 응원전이 끝나고 보통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네. 남녀노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쓰레기도 주워가고 모든 청소를 하고 그 파킹라치 아주 깨끗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데요. 예, 그래서 그때 막 주류 언론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막 이 모습들을 화면에 담으면서 한인들의 이미지가 그때 좀 더 좋아지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한인분들이 굉장히 협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인들이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가지고 이제 스테이플센터 한번 빌려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스테이플센터에서 기적이 생긴 거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공짜로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스테이플센터에서 일부러 빌려줬어요. 결국 터키와의 3-4위전에서는 역사적인 스테이플센터의 응원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요? 스테이플센터는 2만 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꼭 자리가 아니어도 뭐 계단에 앉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바닥에 앉으신 분들도 있었고 한 2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순간에 있어서 굉장히 대단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응원전들은 어땠습니까? 2002년을 시작으로 이렇게 한인사회에서는 매 4년마다 단체 응원을 펼치게 됐는데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거리 응원이 절정을 이뤘을 때였습니다. 스테이플센터 응원전은 물론이고요. KBS 아메리카가 주최한 다울정 앞에서 한 합동 응원전이 있었고요. 올림픽 길을 막고 그때 올림픽 길을 완전히 막고 열었던 응원전은 아마 한인사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5개 거리 응원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월드컵은 어땠나요? 2010년을 마지막으로 스테이플센터 응원전은 더 이상 하지 않았고요. 이후에는 직장이나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3-4모여 모여서 응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요. 월드 응원전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는데요.
당시 대표팀의 성적과 맞물려서 더 큰 응원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월드컵. 응원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장소는 주님의 영광교회고요. 시간은 오전 5시입니다. 이른 오전이라서 날씨는 아마 좀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추운 날 실내에 앉아서 편하게 앉으셔서 응원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실내가 아무래도 TV는 굉장히 잘 보일 겁니다. 아침 시간이라서요. 그렇죠. 햇빛도 없고요. 굉장히 잘 보이실 것 같고요. 사물놀이도 있고요. K-POP 댄스도 있고요. 응원에 앞서서 한 시간 전에 이런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말 다양한 순서들이 준비가 돼 있는 걸로 같은데요. 아무래도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들은 주차가 문제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광께는 파킹을 500대 넘게 할 수 있는 큰 주차 공간이 넉넉하네요. 있습니다. 예, 위치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사이에 있고요. 10번 프레이에서도 아주 가까워서 출근길에 오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또 경기가 끝나는 시간에 출근 전이라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한마음으로 응원도 하고 재밌는 경기도 보시고 출근을 하시는 것도 아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꼭 가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 때마다 펼쳐졌던 한인사회 응원전은 축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또 단합된 힘을 주류사회에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응원전 바로 다음 날에는 한인타운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불리한 선거가 있습니다. 월요일 첫 경기 응원전이 펼쳐지는 주님의 영광교회 현장에서도 마지막까지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홍보활동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필승을 기원하고 또 한인사회의 굳은 결의를 다지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